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소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우리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알듯이 누가는 두 가지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초점은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퍼져나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또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심적인 종교가 아니고 원심적인 종교입니다. 모여서 교제를 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택한 것은 바벨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살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 명령도 동일합니다. 흩어져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안에서 힘을 얻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생애에 그냥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넓혀지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취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가고자 하는 마음, 또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바로 구심적이 되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선민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심적으로 나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여기에 와서 상당히 많은 그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친구가 되었고 또 후원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가 상당한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웅장한 아데미 신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풋볼 그 경기장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나 엄청난 크기에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 기둥과 그 신전의 모습이 장엄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국가로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지역에 모이게 되고 그 신전에서 신을 찬양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이어서 스킵을 하였는데, 거기에 13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결국은 아데미라는 신을 숭상하는 신전이었고,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 35절 말씀에 이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되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데미를 찬양하고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중심지가 되어 있고 신전 지기가 되어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지만 그 아데미 신보다는 마술을 많이 숭상하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그 13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에서 13절을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그런 마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신전 지기가 된 그 지역에서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마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마술의 진원지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아데미 신이 희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 어제 말씀의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그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악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생활, 눌린 자, 갇힌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신들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에게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진정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술도 아데미 신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셨다.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 자유케 하는 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일을 복음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다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고, 또 이 에베소가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두 시간이나 그렇게 슬로건을 외치면서 데모를 하고 온 성이 다 소동하였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평안이 없었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은 행하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는 God did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Extraordinary miracles,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through Paul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마술이나 또 그 종교, 거짓 종교가 노출이 되어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9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그런 양의 이전에는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런 책들을 그들은 다 불사르고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아데미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던 그곳이 실질적으로는 마술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외형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일까? 우리 자신들에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불태운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결심을, 변화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그 도구들, 생애의 생업의 수단이 되었던 것들,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우상에게로 이 마술에게로 마음을 끌게 하였던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그들은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태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불태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형상의 신앙생활과 우리 내면의 신앙생활이 같이 가고 있을까? 일치하는 생활일까?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에 우상에 자꾸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형과 내면이 같이 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서적을 불태우는 일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